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의사님. 자,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가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 흐름이 소위 말해서 악재를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2550 기준이 PBR 한 배 정도 기준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실적의 감익의 요인을 반영을 할 거고 10%의 감익을 반영하면은 지수가 한 2200대 후반이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감익이 있기 전까지는 뭐 수급적인 유입이라든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구간으로는 그렇겠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시작되겠는데요.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봐야 될 점은 그 하반기에 예상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냐 여부겠고요. 조정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들은 반영을 해 나갈 거고 이 감익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10% 이상의 감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에 대해서 뭐 2200까지 하락을 한다. 삼성전자가 뭐 3만 원, 4만 원 간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2300 이하의 구간, 즉 2200대 후반 구간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의 매도 실익도 없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그 공포를 반영하고 이게 경기 침체 요인, 그다음에 뭐 공황적인 측면을 반영하더라도 통상 그에 대한 패닉 매도가 나오면 PBR 0.9배 수준까지는 반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이 없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업종별 감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번 주부터는 확인을 하고 가는 시장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를 예측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6월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시장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반등을 준다고 해도 결국엔 반등일 것이고 연말로 갈수록 한 번의 출렁거림, 한두 번의 출렁거림 더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빠진다고 해서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도 보면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던 것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본다라면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구리라든지 뭐 철광석 이런 거는 이미 그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고 농산물 가격,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미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전의 가격 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한 40% 이상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유가, 천연가스, 물론 이제 천연가스는 미국 쪽 천연가스랑 유럽 천연가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가를 보면 좀 안정세를 띌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관련된 섹터가 조정을 받았다라면 의외로 만약에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하반기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좀 라면 같은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같은 기업들 뭐 CJ제일제당은 이미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엿볼 수 있고 수익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농심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지만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화학 업체들이 또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 뭐 정유주, 철강 이런 업체들은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결정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현재 흐름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이어진다라면 의외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7월 달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음식류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욱 이사님. 네, 지금의 관심 종목의 접근은 시장의 조정 시, 즉 매수에 대한 관점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 측면, 그게 원자재로 시작된 측면, 그 다음에 이 원자재 안에서 유가라든지 곡물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뭐 물가지표가 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강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라든지 그 요소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어려운 매크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저희는 쉽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풀릴 수 있는 점 우선적으로 곡물 가격의 하락을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결부해서 1분기에 상대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이게 연속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그 새로운 틈새 시장, 제로 탄산 시장을 시장 점유율 50%까지 올리면서 개척을 한 부분이 있겠고요. 소주 가격을 1분기에 5% 상승을 하면서 선제적인 제품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다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아까의 업종 흐름과 함께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연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탑픽군을 세워서 지금은 살펴봐야 되겠고 이 부분을 감안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매수가는 16만에서 17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가격 자체를 매수가 대비해서 5%를 저번 주에 이어서 종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조정 시에 관심 종목으로 롯데칠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강원랜드를 좀 선정했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불황이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제약주죠. 뭐 담배, 술, 뭐 도박 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2분기 영업시간 정상화에 따라서 실적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고 지난 주말에도 보면 미국에서 미국 주식들 보면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관성 있게 오늘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GK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좀 더 상승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국인 전용 거기다가 뭐 외국인들도 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레저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호텔 수익성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묶여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기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수급 유입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강원랜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2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